녀석들 내가 참 문 앞에서 숙소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해진돌로 나가는 길입니다. 형님들 다 꺼가지고 꽁우리들이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그 알았어 알았어 대장. 오늘 햇볕도 좋은 날이네요. 그래 돌은 또 누가 떨어뜨려서 깨트렸냐? 잘 잤어? 뭔데? 잘 잤어? 잘 잤어요. 잘 잤고,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건강하게. 너희들 여기서 여기가 만남의 광장이냐? 응? 세 팩이 다 모이면 어떡하니? 이놈아. 응? 후, 박쥐 잘 지내 요즘? 응? 이곳저곳 두드려 맞지 또? 애들의 활동 반경도 되게 넓어졌어요. 강아지들이 안녕 까망이들. 장난치는 거 왜 애기 괴롭히지 마라. 이쪽 팩은 이제 뭐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희들도 어? 무리가 커지겠구나 많이. 응? 이놈아. 아 오늘 오토바이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11시에 픽업하러 가기로 했어요. 아 이번 주말에 출발을 하던지 굿모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미코라고 하는 지금 숙소에 제가 머물고 있는데 주인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일본과 인도인 혼혈인데 인도인 같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뭘 부탁하면 막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그래서 이번에도 오토바이 살 때 그분 명의로 했는데 보통 초보 여행자들은 시설 보고서 들어가요. 근데 사실은 여행할 때는 시설보다는 거기 현지인의 도움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편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타국에 나와 있으면은. 그래서 뭐 사소한 것들 구해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나서 도와주는 그러한 숙소 주인이 있는가 하면은 직원들이 이제 근무하는 데는 인도인들 거의 신경 안 씁니다. 네. 수수께끼 편의 같은 거 보면은 인도인들의 뭐 직원들의 태도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들어가면 이제 뭐 하나 작은 거라도 하나 살려 그러면은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 여행자들이 헤매게 됩니다. 오 마이 갓. 아 어제 여기 있던 애 저기 또 죽었네요. 어떻게 느낌이 좀 쎄 이상하다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활동성이 활발하지 않아가지고 아 잘 가라 얘야. 일단 수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앤디스강에 예, 천진난만한 것들. 형제가 죽었는데. 저기 가라, 얘야. 아, 너는. 여기서 계속 태어나지 않아? 내
4마리 남았네 니들. 아, 2마리 어디 갔어? 얼굴 물리네 하고 목 물리네. 눈 안 보인다. 또 찾아보자. 저쪽에 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아픈 애들은 없지 이제. 얼굴 물린 녀석하고 목 물린 녀석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요. 두 녀석이 어디 갔을까요? 걱정되네 은근. 애기들이 어디 갔나? 노상이 발수입니다. 온팩에 왔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많이 좋아졌네. 너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네. 어, 잠꾸러기 아직도 자고 있어? 어? 괜찮아? 어, 많이 좋아졌네. 너도 새 털 다시 나고 있네요. 싹 빠졌다가 굽지도 않고. 오 마이 갓. 아, 어, 괜찮아? 어? 목 물린 애가 여기 와 있네 지금. 아, 이거 상태가 안 좋네. 어떡하나 이거. 어? 오 마이. 에, 여기 지금 목이 터졌어요. 어저께 부었던 데가 터져가지고. 근데 지금 열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지금 치즈를 줬더니 여기 터졌어요, 목 쪽이. 가지고 지금 염증이 심해서 열도 나고. 아, 여기 쓰러져 있었던 놈인데. 밥도 못 먹고 치즈를 지금 줬고요. 치즈를 잘 받아 먹는 것 같아요. 약도 먹었고 주사기로 지금 물도 줘가지고. 네,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녀석 속했던 팩 엄마한테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 좀 쉬라 그러고. 지금 치즈하고 물을 먹여가지고 기력은 날 거예요. 지금 소염 진통제도 먹였고요. 네. 어제 제가 염려했던 그 체액차 있던데, 농차 있던 그게 터져가지고. 네. 몸에서 좀 열도 나고 있고. 내가 오늘만 버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얼굴 다쳤던 애가 얘네요. 살짝 상처가 남아있는데. 네. 잘 버텨야 돼. 어? 내일 보자 얘야. 살아야 돼. 일단 먹는 거 보니까 조금 희망은 있는데 오늘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야 돼. 알았지?
인생 좀 잘 보살펴줘라 얘들아. 알았지? 이 두 아이에게는 다시 제또의 심리 등쪽을, 그리고 두 아이에게는 다시 소염진 통지를 투여를 하겠습니다. 치즈에다가 넣어가지고요. 오늘은 아주 건강해졌어. 장난도 치고 이제.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너무 예쁜 거 아니냐 니들? 자란 모습이? 그렇게 예뻐도 돼? 반칙이야 이건, 반칙. 너희들 그렇게 자면 반칙이야. 너무 이쁘잖아. 애기 목도리들. 해초무야, 해초무 얘기. 자리 다시 잡기. 난 기어 올라갈 테다. 난 어떡하라고. 올라간 놈이 장땡이지.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일어났어. 그렇잖아. 지금 아까 봤던 몽이 체크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오, so cute. Where is it? 퍼피즈 미싱. 아이 체크. 아까 아침에 그 아팠던 개가 어디 갔는지를 못 찾겠네요. 이 녀석 어딘가 지금 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한테 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람, 여기 사람들은 개는 더럽다고 안 만져요. 죽으시지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네요.